F'이 형 물어봤으니까 미분 먼저 좀 해놓고 갑시다. F'X는 왼쪽급 미분하면, 이렇게 오른쪽급 미분하면 0 대입하면은,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원점이랑 그래프 위의 점이랑 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곡선 위의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양의 실수 K. K는 X 좌표입니다. 같아지게 되는 그 X, 접점의 X 좌표의 개수가 한 개면 그 X 좌표를 GT라고 하고 두 개면 작은 걸 GT라고 하자. GT는 결국 X 좌표 이야기입니다. 접점의 X 좌표예요.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가파른 것부터 해볼까요? 꽤나 가파르게 한요 정도? 그 말인즉슨 여기가 T가 되어 요 X 좌표가 T가 되어 준다면 이거랑 나란하게 되는 저 선은 어디 있느냐면 이 정도? 요 정도랑 이렇게 생길 텐데, 여기 X 좌표랑 여기 X 좌표가 K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얘는 음수죠. 그림에서. 양수 K만 선택하세요. 여기 한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얘가 K가 됩니다. 요거 선안 내리고 여기다 그냥 K 할게요. 이 X 좌표가 K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T가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 만약에 완만하면 흰색으로 합시다. 완만하면 이거랑 나란하게 되는 게 여기랑 요런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뭐 T는 여기든 상관없어 보입니다. 여기가 T여도 상관없이 K는 여기 생길 수 있고요. 여기 생길 수가 있죠. 여기는 한 개인데 여기는 두 개입니다. 그럼 뭐가 기준으로 얘가 달라질까 생각해 보면 요 점이 접점의 X 좌표가 음수 영역에 있느냐, 접점의 X 좌표가 양수 영역에 있느냐에 대한 거니까 결국은 Y 절편에서의 접선에 대해서 기준으로 뭔가 나뉠 것 같아요. 그 다음 K 두 개면 왼쪽 거 선택한 데 있으니까 요 값이 GT인 거고 요 값이 GT인 겁니다. 얘는 K는 K인데 GT로 선택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여기서의 접선이라는 걸알수 있죠. 기준이 되니까 색은 좀 다르게 봅시다. Y절편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대략 한 이런 느낌이라면 원점에서 이거랑 나란한 거를 거꾸로 그어서 그 다음에 얘랑 평행선도 또 그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T가 되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의 X 좌표인데 얘는 일단 양수 아니니까 얘만 K로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가 K. 얘를 기준으로 이게 가팔라지면 K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죠. 얘를 기준으로 내려오면 K가 왼쪽에 생기는 형태가 되고. 아, 이런 식으로 K 위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니은의 대상 가봉 G6. 이것도 왜 물어봤을까? 6이라는 거는 T 좌표가 6이라는 이야기죠. 6,FT. 6,FT는 6,0입니다. 얘가 6이 되는 지점에서
0,0이랑 6,0이랑을 연결한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게 되는 K는 여기랑 엄밀하게 따지면 얘도 하나 더 그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작은 거 선택하세요니까 얘가 K가 됩니다. 요 점의 x좌표가 k인데 이 값이 얼마냐를 물어봤는데 자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보조선을 이렇게 꺼서 생각을 해보면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얘랑 여기 연결할 때랑 여기 중간에 연결할 때랑 여기 연결할 때랑 여기 연결할 때랑 이게 간격이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같은데 여기서부터 요까지 세 칸의 간격이 7입니다. 그럼 요거 한 칸의 간격은 3분의 7, 3분의 7, 3분의 7인 거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7만큼 더 가게 되면 요 x좌표는 3분의 4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에는 맞는 말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갈 때는 k가 어디다? 요 점이다. t가 여기 있으면 k는 여기다 까지는 알게 됐죠. 그러면 왼쪽 그림으로 가서 기준을 뭐 해가지고 표현해 봅시다. 요거 기울기 24짜리를 선을 꺼서 생각을 해보면 얘를 기준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기준으로 요 Y절편에서 기울기 되는 거. 티가 여기 있으면 K가 여기 있다 있습니다. 요 점일 때 여기다 터치를 해볼게요. 티가 여기 있으면 K가 여기 있었습니다. 요거 여기 있고요. 티가 이렇게 움직이면 T는 표시 안 할게요. 티가 요렇게 움직이면 가 빨라지면 K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요쪽은 안 생기기 때문에 요렇게 생길 겁니다. 요거 따라서 더 가게 되면 그래서 T가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되면 더가 빨라지면 얘는 더 올라가겠죠. 요쪽 영역이 K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요점이 어디냐는 요쪽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방금 여기서 이게 3분의 4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요점의 극소점의 좌표가 6인 거 알고 있고, Y절편에서부터 요까지의 간격이, 여기서까지 간격이 3분의 4입니다. 그런데 나란하게 그으면 대칭성에 의해서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 같으니까 극점에서 요만큼 간 거나 극점에서 요만큼 간 거나 간격이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도 3분의 4여야 되죠. 얘가 뭐 0이니까 0에서 3분의 4까지나 그 여기서 3분의 4더 가게 되면 요 점의 좌표는 3분의 4, 3분의 22 미분 안 해봐도 요거 생긴 형태랑 요거 생긴 형태 같으니까 그래서 이 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K는 여기 3분의 22에서 오른쪽으로는 존재가 가능해요. 얘보다 왼쪽으로 t가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t가 요점 기준으로 이쪽에 t가 가도 상관없죠. t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k는 어디? 3분의 22보다 오른쪽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얘보다 낮아지는 t가 요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t 영역은 요거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T가 내려오면 T는 화살표로 표현할게요. 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K는 어디 존재할까? T가 여기 있을 때는 이쪽이었는데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K는 여기 존재할 겁니다. T가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 존재할 거고 T가 좀더 내려오면 여기 존재할 거고 여기 예시를 봤듯이 T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T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까지 K가 존재하죠. 어디까지? 요 꼭대기 전까지.
여기에 K가 존재하고, 다시 T가 올라가면,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는 똑같죠? 다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 T가 여기까지 가도 마찬가지, 여기 어딘가에 K. T가 여기 올라가도 여기 어딘가에 K. 여기까지 가게 되면, 다시 요점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T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가는 이 형태로 가는 동안, K는 어디에 존재하느냐면, 여기 꼭대기 점에서부터 요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6이 될때 꼭대기.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K는 어디 존재하느냐? 여기. 3분의 22보다 오른쪽. 그 다음, T가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여기. 요 꼭대기 X 좌표는 구해놨죠? 여기에서 3분의 4라고. 그 다음 0보다 커야 되니까 요쪽 양수에서부터 3분의 4보다 작은 음. 그래서 K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0에서부터 3분의 4거나 3분의 22에서부터 무한대까지거나 요 영역에 K가 존재 가능합니다. 그러면 디귿에 보면 K가 존재할 수 없는, GT가 존재할 수 없는 자연수는 어디? 여기 1이 있으니까 요 사이가 답이겠죠. 요 사이에 있는 거 존재 못하는 거는 2랑, 요게 7점 얼마니까 2, 3, 4, 5, 6, 7까지는 K가 존재 안 하죠. K가 될수 없어요. 다 더하게 되면 27.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5번이 또 답이네요.